여기 어디로 왔지? 아, 그러게. 쬐끄만한 것이 어찌나 빠른지. 어우. 에이, 전쟁은 안 하고 계집이나 잡으러 다니다니. 내 칼이 운다 울어. 야, 저 소리 들려? 아, 그럼 그렇지. 조그만한 게 도망가 봤자지. 하나, 둘, 셋, 잡았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너 잡느라 우리가 얼마나 애먹은 줄 아냐? 그래, 쬐끄만한 게. 가자! 아저씨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아, 그러게. 우리 남한 장군님이 널 마님 몸종으로 딱 찍으셨는데 어쩌냐? 아저씨 제발요. 아, 귀찮아. 시끄럽고 당장 따라와. 안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겼다! 남한 장군 만세! 만세!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남한 장군 만세! 아람 만세! 마님! 마님! 장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람이 전쟁에 이겼어요. 우리 장군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호, 마님! 장군님이 이번에도 또 이기셨네요! 아, 그래? 여보, 내가 왔어! 아, 여보! 전쟁에 또 승리하셨다면서요. 역시 당신은 최고예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어머, 장군님, 너무 멋지세요. 승리를 감축드립니다, 장군님. 그래, 내가 없는 동안 별일은 없었어? 심심하진 않았고? 아유,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전쟁에 나간 당신이 무사하기만을 다곤신에게 빌고 또 빌었지요. 그랬어? 당신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다녀왔잖소. 네, 잘 돌아오셨어요. 오, 마님, 이번엔 왕께서 장군님에게 어떤 상을 내리실까요? 지난번보다 더 큰 상을 주시겠죠? 짐이 그대에게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수레와 비단 백필을 하사하노라. 이 나라에서 짐 다음으로 크고 존귀한 자에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맡기겠노라. 아유, 호들갑스럽기는. 왕께서 어려니 알아서 주실까? 참,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왔소. 선물이요? 여봐라,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 이 여자아이요, 순하고 총명하게 생겨 당신 몸종을 쓰기에 딱 적당하지 않소? 아, 고마워요, 여보.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전쟁터에서도 절 생각해 주시다니. 난 당신밖에 없잖소. 아이, 참, 여보. 전쟁터에서 끌려오느라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은데 데려가서 좀 씻겨라. 네, 마님. 아유, 냄새. 따라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전쟁에서 진 거죠? 왜 제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이제 원수의 나라 장군 안에 몸종 신세입니다. 하나님! 안 따라오고 뭐해? 따라와!
아, 내가 들어주겠다는데도 그러네. 무거운데 이리 주라고.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걸 들면 키가 안 큰단 말이야. 저 다 컸어요. 이리 주세요. 아우, 귀여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야! 정말 눈꼴시에서 못 봐오겠네. 못 들하는 짓이야. 야, 어디 안 다쳤어? 아니, 그 덩치로 어딜 덤벼? 누구 사망시킬 일 있냐? 덩치? 사망? 진짜 이럴 거야? 그만해. 저 여우가 또 꼬리 쳤겠지? 뭐? 나 줬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젠 저런 볼품없는 이스라엘 전쟁 포로한테 들이대? 야, 내가 언제? 너 이리 따라와. 이거 나 아프단 말이야. 너 이제 보니 보통 계집애가 아니구나. 뭐가 그렇게 도도해? 네가 우리랑 같은 줄 알아? 포로 주제에. 오늘 저녁은 굶어. 이 빨래도 다 해놔. 어떻게 이걸 다? 어디서 말대꾸야? 포로면 포로답게 굴어. 거슬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돕질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세요? 저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였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게 뭐지? 비걸음? 뭐? 크고 존귀한 자? 여보, 오늘 축하 파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어후, 냄새. 여보, 무슨 술을 그리 마셔요? 여보, 이제 더는 전쟁에 나갈 수 없겠어. 요즘 병사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도는 줄 아시오? 내가 지나가면 시체 냄새가 난다고 하더군. 여보, 다 잘 될 거예요. 이제 손이 굳어서 칼도 질 수도 없어. 칼도 못 지는 인간이 어떻게 군대 장관으로 있을 수 있겠어. 난 결국 어둠 방에서 문둥이로 비참하게 썩어가겠지. 아니, 그러지 말고 이 약 한번 들어봐요. 당신 병에 효과가 있대요. 귀한 거예요. 제가 다곤 신전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 임기만 끝나면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가서 살아요. 그때까지만 사람들 모르게 잘 숨기면 될 거예요. 이런 죄길, 당신이라고 나 계속 같이 살 수 있겠소? 이 더러운 문둥병자와. 역시. 여보, 그게 아니라. 비키시오. 에이.
여보. 장군님이 문둥병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아람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었어. 나아만 장군님이 문둥병에 걸린 것도, 내가 포로가 되어서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님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고 싶으신 거야.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에서 나을 거야. 마님, 마님. 너,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니? 요즘은 전쟁에도 안 나가셨는데 장군님 옷에 피가 자꾸 묻어 걱정했어요. 피에 고름도 섞여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 마님과 장군님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장군님께서 문둥병이라는... 너 이 얘길 누군가에게 했다간 그날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한테 가게 될 거야. 마님, 문둥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난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단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 다곤 신전에 제물도 바치고 그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낫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마님. 문둥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평생 병을 지고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둥병은 죄를 뜻해요. 죄는 하나님만 씻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문둥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정말? 네, 마님. 계집아이야, 넌 어쩜 그렇게 날 무서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넌 포로로 잡혀온 몸종일 뿐인데, 난 군대 장관 나만의 아내이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데 네 마음엔 뭔가 확신이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보구나. 예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니? 사마리아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께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계집아이야, 네 말을 믿어보고 싶구나. 나도 믿으면 될까? 우리 장군님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그래, 우리 장군님을 선지자에게 보내야겠구나. 당장 이야기해야겠어. 여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딴들 알겠니? 주인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에 가신대잖아. 가면 가는 거지. 밖에 있는 엄청난 집은 뭐야? 귀중한 것들만 잔뜩 실렸던데?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마님과 저게 집에 저 시츄에이션은 도대체 뭐니? 나도 몰라. 얘야, 이리 와보렴. 네, 마님. 이건 어떠니? 선지자 마음에 드실까? 글쎄요. 치, 뭐야, 쟤는? 아우, 열받아. 이리네. 어머, 얘, 같이 들어. 무거워. 여보, 준비는 다 됐어? 네, 다 됐어요. 네, 다녀오리다. 여보, 꼭 나오셔야 해요. 기다릴게요. 이 계집아이의 말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문둥병을 고칠 거라 하니 그 말에 기대를 걸 뿐이요. 그래요, 여보. 이 아이의 말대로 해보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알았어. 네, 다녀오리다.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군님은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어떻게 기다린다니.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스라엘 선지자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동네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요. 글쎄 선지자가 와서 그 아이를 살렸지 뭐예요? 세상에, 그게 사실이니? 그럼요. 제가 그 아이랑 이야기도 해봤는걸요? 어머나. 우리 장군님이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받고 오실 거예요. 어? 구원? 그게 뭐니? 구원이 뭐냐면요. 아멘. 아멘. 마님! 장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장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장군님이 오셨대요! 계집아이야! 계집아이야! 여보! 돌아오셨어요! 계집아이야! 네 말이 사실이었어! 문둥병이 다 나았단다! 내가 다 나았어! 정말이에요? 정말 나았어요? 다 나았다니까! 자, 보시오! 문둥병이 다 나았단 말이오! 계집아이야, 이것 좀 보렴! 예, 장군님! 정말 깨끗해요!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내신 거야. 맞아요, 여보. 세상에, 어린 아이 살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 얘기 좀 해줘요. 처음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만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화가 나서 그냥 돌아오려고 했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얹어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지. 요단강에 씻으라니. 아니, 강물에 씻어 문둥병을 고친다고? 말도 안 된 소리라 생각해. 그냥 돌아오려고 했어. 그때 이놈이,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돌아간다면 난 여전히 문둥병자인데 여단강에 몸을 씻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일단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그때 돌아가도 늦지 않아. 당장 옷을 벗어 던지고 여단강에 들어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직 여전한데요? 아직 여전해? 장군님, 선지자가 일곱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일곱 번. 다섯, 여섯. 장군님, 깨끗해지셨습니다. 다 나았어. 진짜 나았어. 계집아이의 말이 맞았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되었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보! 계집아이야, 고맙다. 네가 나를 문둥병에서 구했구나. 넌 이제부터 내 딸이다. 날 아버지라 부르거라. 네, 아버지. 그래, 내 딸아, 고맙구나. 넌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다. 하나님, 저희 집에 이 딸을 보내주시고 제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저에게 문둥병과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쁜 딸을 주셨으니 우리 딸에게 최고의 신랑감도 구해주셔야지요. 아, 그렇고 말고, 나만의 딸인데 최고로 멋진 사이로 맞아야지. 아, 이럴 게 아니라 잔치를 해야겠어요. 얘들아, 살찐 송아지도 잡고 최고의 진수 성찬을 준비하거라. 너, 말도 안 돼. 야, 괜찮냐? 어머, 얘 정신 차려. 너는 왜 이제 와서 신경 쓰는 척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처음부터 너뿐이었어. 또? 한눈 팔기만 해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포로로 끌려온 것이 비참하고 억울하기만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포로여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에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 마음을 낮추시고 장군님과 마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바꾸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어둠에 가득 차 있던 이곳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바꾸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와! 이게 뭐야? 내 얼굴이 왜 이래? 혹시 문둥병? 어, 너도? 아! 어떡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생겼네요.